가족들이 있지만 허한 속을 채워주는 사람은 없고. 이 카드가 그렇다고 해요? 얘 이름이 은둔자거든요. 은둔자? 하지만 쓸쓸해하지 마세요. 다행히 미래는 곧 볕들 날이 올 테니까. 볕들 날이요? 이 나이에 무슨 볕? 한겨울에 늘 햇볕 안 잡는 처마밑 같은 게 지선 씨 숙명인데 늘 그럴 것 같죠? 점쟁이세요? 이 타로를 뽑은 건 지선 씨예요. 아, 저기 벌써 지선 씨 볕들 날이 오고 있는데요? 은둔을 벗어나는 부적. 부근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. 진짜 신기한 사람이네. 어떻게 매번 내 속을 딱딱 맞춰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신라일보 마혜리 기자입니다. 혹시 차지선 씨 되십니까? 그런데요? 얼마 전에 기부천사에 1억 기부하셨죠? 네. 왜요? 알아보니까 위너스 사모님이시더라고요.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? 아, 그거는 우리 막내 아들 생일 기념으로다가. 그럼 앞으로도 막내 아드님 생일 때마다 1억씩 기부할 계획이신가요? 네? 여자분 혼자 경영하시기엔 뷰티샵이 딱이에요. 잘 결정하셨어요. 일단 가맹 계약부터 해주시고요. 아, 잠시만요. 성재야. 그 할 얘기. 아줌마, 나는 아줌마한테 엄마, 어머니 이런 말 못해요. 어, 알아, 알아. 당연하지. 바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. 엄마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. 아줌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속상할 거 알지만 제 입장에선 그래요. 아줌마는 날 낳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 옆에 있으면서 날 아들이다 생각하고 봤으니까 내가 아들이고 아줌마가 엄마겠지만 나한테 아줌마는 그냥 윤 실장 아줌마였잖아요. 엄마가 내 엄마였고. 그동안 날 위해서 사셨다고 했죠? 어. 내가 행복하길 바라신다고. 어,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야.